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훈남의 호주인맥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하고 호주 어학연수하기에 좋은 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학휴직 혹은 어학연수 휴직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일정 기간 공무원을 휴직한 상태에서 해외 어학연수 혹은 해외 유학이 가능한데요. 그런 공무원 분들 중에서 호주 쪽에서 어학연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에 적절한 학교를 오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퀸즐랜드 테이프라는 학교입니다. 테이프, 제대로 발음하면 테이프인데요. 이 테이프라는 것은 호주의 주립기술 전문대 학교를 뜻합니다. 호주의 각 주들에는 테이프들이 있습니다. 퀸즐랜드에는 퀸즐랜드 테이프가 있고, 뉴사우스웨일즈 주에는 뉴사우스웨일즈 테이프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 테이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 테이프 중에서 왜 굳이 퀸즐랜드 테이프를 추천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공무원을 하다가 굳이 휴직을 하고까지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의 좀 빡빡한 공무원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어느 정도 좀 휴식도 취하면서 영어 공부도 할수 있는 대안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퀸즐랜드라는 지역은 브리즈번이라는 도시가 대표적인데요. 호주에서 날씨가 가장 온화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퀸즐랜드라는 호주의 주를 대표하는 도시가 브리즈번 그리고 골드코스트인데요. 주로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테이프 사우스뱅크 캠퍼스로 많이 가십니다. 퀸즐랜드 테이프, 주 퀸즐랜드 주립기술 전문대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휴직하고 호주로 먼 길을 떠나셔서 어학연수를 시작했는데 어학연수를 하려는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힘이 빠지겠죠. 영어 공부를 하러 간 만큼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적은 곳에 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퀸즐랜드 테이프는 한국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매진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있는 사설 어학원들보다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사설 어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학비가 350불에서 400불 사이로 평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 퀸즐랜드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학비가 270불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비를 아끼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효율을 내고 싶은 분들은 퀸즐랜드 테이프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만족도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학원에 지불해야 되는 학비 외에 생활비라든지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비용 등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퀸즐랜드 테이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를 가셨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General English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흔히 GE라고 줄여서 많이들 말하고 있는데요. 이 General English라는 것은 일상적인 영어 회화를 늘리기 위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나 일상에서 쓰는 영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서 내가 외국인들이랑 자유롭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영어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겁을 좀 많이 없애고 장벽을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General English 과정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General English 과정은 퀸즐랜드에 있는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그리고 선샤인 코스트 어느 지역으로 가시든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비는 주당 270불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기간만큼 산정해서 General English를 들으실 수 있는데, 최소 2주 정도 이상은 들으셔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eneral English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어학연수를 시작하게 되신다면 매주 월요일마다 General English 과정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의 어학연수 기간을 잡았을 때 General English만으로 1년을 채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코스가 바로 EAP 코스입니다. EAP 코스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의 줄임말인데요. 주로 EAP 코스를 듣는 학생들은 호주의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EAP 코스라는 것은 호주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이는 실제 영어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들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라이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지, 실제 대학교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EAP 프로그램인데요. 공무원을 휴직하고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다가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고, 반드시 호주 대학교에 진학을 하진 않는다고 해도 내가 단순히 일상 회화를 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들과 고급스러운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EAP 코스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EAP 코스 같은 경우에는 12주 단위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12주 동안의 학비가 호주 달러로 3,240불 정도 수준입니다. EAP 코스 같은 경우에는 퀸즐랜드 TAFE 중에서 브리즈번에 있는 사우스뱅크 캠퍼스, 그리고 골드코스트에 있는 사우스포트 캠퍼스에서만 공부가 가능하고, 선샤인 코스트에 있는 캠퍼스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입학 시기 같은 경우에는 1월, 3월, 6월, 9월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네, 이 중에서 1월과 6월은 사우스뱅크, 즉 브리즈번에 있는 캠퍼스로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퀸즐랜드 테이프의 캠브리지 시험 준비반입니다. 캠브리지 Preparation for FCE and CAE인데요. 이 FCE가 CAE보다 조금 더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FCE는 First Certificate in English의 약자이고요. CAE는 Cambridge English Advanced의 약자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Cambridge 시험 점수를 활용할 곳이 없다고 해도 Cambridge 시험 자체를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캠브리지 준비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캠브리지 시험 점수를 어디 제출해서 활용할 목적이 없다고 해도 캠브리지 시험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캠브리지 시험 자체가 시험을 위한 목적보다는 영어 공부 자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호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캠브리지 시험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캠브리지 시험 준비반 같은 경우에는 퀸즐랜드 TAFE 중에서 사우스뱅크, 브리즈번 캠퍼스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비는 6주 기준으로 호주 달러로 1,602불 수준이고요. 입학 시기는 1월, 2월, 3월, 5월에 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퀸즐랜드 TAFE에 대해서, 그리고 퀸즐랜드 TAFE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대표적인 영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학 휴직이나 어학연수 휴직이 여러분들의 삶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무원 휴직 기간을 통해서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퀸즐랜드 테이프에서 공무원 휴직을 하고 어학연수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